인주피터 멤버분들 중에서 우리 갑자기 유치원 과정을 시작하게 된데 대한 어떤 취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답변 삼아 간단하게 왜 지금 갑자기 유치원 과정을 진행을 하는지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러스터나 등 러스터도 있고 머신러닝 강좌도 있고 JS 강좌도 있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강좌들을 만들어뒀는데 이 강좌들은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초중고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도할 교사진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할 교사진이 쉽게 초중고에 적용할 수 있는 누구나 초중고든 대학이든 누구나 코딩 입문자들이 바로 이용 가능한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스크래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스크래치를 선택한 이유는 스크래치는 상당히 어린이용 언어예요. 이게 어린이용 언어, 로고와 마찬가지로 언어. 스크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도 있어요. 로고도 상당히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어린이용 언어인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은 이제 버전 3.0까지 왔죠. 그러면서 스크래치 3.0까지 오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 있는 수준까지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차원적인 머신러닝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알고리즘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및 대학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미 언어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유치원 과정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4살부터 만 4살이죠. 만 4살부터 9세까지가 보통 사람들이 일생 동안의 사회화 과정과 그리고 두뇌 성장을 마치는 시기가 바로 이 4세부터 9세예요. 뇌가 사람이 몸이 성장하듯이 두뇌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두뇌의 성장이 마치는 시기가 4살부터 9살, 한국 나이로 5살에서 10살 사이에 마치는 시기입니다. 이때 논리적 사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뇌가 완전히 성장해버리고 나면은 난 뒤에는 논리적 사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길러주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공부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부가 때가 있는데 가장 적절한 때가 4살부터 9살이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나이에는 언어 습득이 가장 용이한 시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10살이 지나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살 이전, 좋기로는 4살 전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한국어처럼 쓸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스크래치는 이어서 파이썬과 웹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이것이 초등 1, 2년 차, 그런 다음에 초등 3, 4년 차, 중고등학교에서 파이썬과 웹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과정에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러스트링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공부를 하면 파이썬과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과 웹 프로그래밍을 완전히 숙달되면 머신러닝과 러스트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자연스럽게 숙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는 주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그리고 파이썬은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고, 그리고 다음에 대학 과정에서는 주로 머신러닝에 초점을 두도록 이렇게 코스를 구성합니다. 대략 한 10몇 년 공부할 분량을 연속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했죠. 먼저 했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파이썬과 웹 프로그래밍도 바로 이어서 녹화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치원 과정에 스크래치 언어를 특히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이 수학이라든가 물리나 화학 이런 과목, 이공계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과 융합이 용이하고, 그죠? 인문 이수 이걸 이공계 과목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공계 과목인 융합이 용이하고, 또한 인문계 과목이 아니라 이공계가 아니라 인문계 과목이죠. 인문계 과목인 스토리텔링 어떤 기술 혹은
어떤 지식을, 지식과도 마찬가지 지식을 기르는데도 무척 좋습니다. 좋다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스크래치로 거의 100% 코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초등 2년차, 초등 2년차에 오징어 게임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아마 다음 달 녹화에 들어가게 될 것이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치원 과정을 지금 또 녹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고, 이걸 원래는 10월 달 중으로 다 끝낼까 했었는데 조금 시간을 더 여유를 둬서 11월 달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이 이러한 스크래치 코딩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에 코딩을 공부하지 않았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상대로 온라인 계정을 오픈해서 누구나 공부하고, 그리고 캠퍼스, 우리가 만드는 캠퍼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치고 등등 통계 정보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